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줌에서 새로 출시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콤팩트한 올인원 디지털 믹서 L6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줌은 83년에 설립된 회사로 제 또래 중에 기타 치신 분들은 꼭 한번 거칠 수밖에 없는 브랜드이죠. 지금이야 모어 같은 많은 저렴한 멀티팩터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줌 505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로운 저렴한 멀티 이펙터였죠. 공부하기 정말 좋은 이펙터였습니다. 그런 줌은 기타 이펙터뿐만 아니라 핸디 레코더나 레코딩 장비 등 많은 음향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이죠. 예전에 줌 R8과 R16은 소규모 녹음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줌에서 사운드를 다 떠났어 정말 획기적인 콤팩트한 올인원 디지털 믹서를 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줌 L6 디지털 믹서입니다. 소형 레코딩 기기의 강호라고 불리는 줌의 L6가 왜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디지털 믹서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믹서입니다.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하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접근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믹서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믹서는 완벽한 휴대성을 위해 AA 배터리 4개 또는 5V 충전 어댑터, 다시 말해 핸드폰 충전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원을 위한 어댑터도 제공을 합니다. 마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모듈 같이 생기기도 하고 미디 컨트롤러 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믹서입니다. 무게도 엄청 가볍습니다. 무려 526g 밖에 되지 않아요. 버스킹과 같은 공연이 있을 때 이렇게 가방에 착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럼 이 작고 가벼운 장난감까지 생긴 디지털 믹서가 과연 무엇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0개의 입력이 있습니다. 마이크 입력이 2, 스테레오 모노 중 선택이 가능한 라인 입력이 8개, 이렇게 총 10개입니다. 출력은 스피커 출력과 핸드폰 출력이 있고 별도의 샌드 출력이 2개 있습니다. 작은 데도 있을 건 다 있죠. 솔로는 없지만 채널별 뮤트가 있고 그리고 각 채널마다 보이는 이 노브는 각 채널의 이퀄라이저, 이펙터 샌드, 팬과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브 다 치우고 아카이 APC처럼 각 노브의 제어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자리 절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미디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제어가 가능하기에 여기 3.5 미디 출력 단자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USB-C 단자가 있어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5번 채널이나 6번 채널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캐스트 프로와 같이 인터넷 방송이나 공연 중에 특수 효과음을 내줄 수 있는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줌 L6 에디터에서 파일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마이크로 SD 카드가 저장을 위해 들어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리버브 또는 딜레이가 있어서 원하시는 이펙터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마스터 채널에는 마스터 컴프가 있어서 소리를 믹스해 음악을 최종적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한데 여기에 추가로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레코드 기능이 있고 A, B, C 세 가지 믹스 세팅을 저장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 팀과 공연을 하게 될 때 네 팀까지는 미리 세팅이 가능합니다. 첫 팀은 리허설을 마지막 순서로 해서 세팅을 잡아놓으면 되고 나머지 A팀, B팀, C팀 할 때는 해당 버튼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디지털 믹서이기 때문에 값이 다 돌아옵니다. 정말 올인원 포터블 콤팩트 디지털 믹서 겸 레코더이죠. 확실히 줌이 레코더를 잘 만들다 보니 그 기술을 깨알같이 추가해놨습니다. 보통의 이런 10채널, 12채널 디지털 믹서면은 이만한 크기는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조그만 기기에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모든 디지털 믹서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디지털 믹서는 아니지만 보통 저 크기라서 보여드린 겁니다. 저거는 옛날 디지 디자인 디지 003 콘솔입니다. 이건 정말 장비 축소화 기술의 발전이죠. 그럼 이렇게만 보면 단순하면서도 필수 요소들이 다 있는 믹서겠구나 하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도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하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연결된 소스들과 추가로 마스터 트랙, 즉 루프백을 통해서 마스터 트랙도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건 맥에서는 오디오 미디 설정에서 꼭 멀티 채널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자동적으로 멀티 채널인데 맥이 처음에 두 트랙으로만 나와서 멀티 트랙 채널에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2비트 플로팅이라서 개인 설정 잘못하고 무자비하게 피크가 발생해도 아무 문제 없이 소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32비트 플로팅은 진짜 사랑입니다. 노래 열심히 녹음하다가 피크
마이크 한번 뜨면은 바로 PTSD 오죠.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어 어허 어허 이렇게 줄이면 올 세이프입니다. 이 작은 녀석이 별게 다 됩니다. 그리고 DSP 내장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처럼 탑재되어 있는 빌트인 리버브도 입혀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라이 시그널로 녹음하다 리버브를 입히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내리는 인눈 아니 잔인한 눈물이 마치 내 머릿속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지우는 어느 멋진 겨울날. 마스터 트랙을 루프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도 쌉 가능합니다. OBS나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굳이 플러그인 걸어서 컴프 설정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이시는 마스터 컴프 딱 걸어주면 송출 소리 크게 방송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냄쇼에서 재미있는 제품이 너무 없어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저번에 리뷰했던 오디오 테크니카 R70XA도 그렇고 줌 L6도 그렇고 상당히 강력한 장비들이 나와줘서 다른 신제품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계속 만들지 말고 제발 이 L6처럼 창의적인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재미있는 제품들이 나오길 바라며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